아,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. 북한 유튜버들이 보면, 탈북한 유튜버들한테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댓글들이 있어. 돌아가라. 왜 왔냐? 돌아가라. 이러고. 아, 손잡고 가자. 손잡고 가자, 우리. 오늘은 북한 여자랑 사는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오늘 촬영하니까 솔직히 얘기하게 기회를 줄게. 자, 북한 여자랑 사는 장점 돌려서 얘기하세요. 빨리 말하라. 속 터져. 재밌어? 어떤 게 재밌어? 하도 사고를 쳐. 제가 사고를 많이 친대요. 무슨 사고 쳐, 나? 너 얼마나 애도 잘 키우고, 뭐, 살림도 잘하고, 요리도 잘하고, 뭐, 얼마나 잘해. 무슨 사고를 쳐? 크게 말해주세요. 하루에 한 건씩. 하루에 한 건, 뭐? 차 들이받고. 차 들이받고. 와, 그건 인정. 많이 박았지. 근데 내가 뭐, 남이 차는 안 박잖아. 아, 박았지. 두 번 박았지. 당신 차도 박고. 뭐, 그런 거야, 뭐. 애교지. 또 내가 멀어서 내가 고치잖아. 그리고. 목소리가 커서 항상 소리 지르지. 아이, 괜찮아. 그건 괜찮아. 그래. 뭐 가끔이니까. 가끔이니까. 그럼 또. 술 좀 가끔 먹으면 주정이 좀 있고. 술 먹으면 주정이 있다. 인정. 그래. 낚싯대에서 오는 거? 낚싯대에서 오는 거? 그래. 그럼 자, 왜 나랑 결혼했어? 한국 여자들이 많았잖아. 이쁘니까. 아. 그리고? 그리고? 뭐 있었죠.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해, 빨리. 생활력이 강해서? 재밌고. 예쁘고. 그리고? 당신 이런 쉬운 남자였어? 예쁘고 재밌으면 다 결혼해서? 그리고? 그래, 당신 재밌는 여자가 필요할 것 같아. 이렇게 재미가 없는데. 나한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북한 여자들은 순수한 것 같아? 아니면 안 순수한 것 같아? 순수하지. 순수해? 아, 그게 느껴져? 그럼. 그래? 하는 짓이 순수하지, 보면. 막 이렇게 내성도 별로 안 떨고. 그치? 그런 거 너무 순수한 것 같아. 머리 안 쓰는 게 보이지? 좀 좋다, 싫으면 싫다 보는 거. 북한 친구들하고 내가 카톡 나는 거 봤지? 오늘 처음 알아서 카톡 나누는데 막 친구 좀 재밌게 얘기해. 뭔 생각해? 가게 생각해? 어? 가게 생각해? 그니까 빨리 말하라고. 쳐다보지 않았어? 안 쳐다봤어. 어? 아, 빨리 말하라고. 이번엔 한국이 좋아? 호주가 좋아? 둘 다 좋아. 한국 들어가자. 이제 호주 질렸어.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너무? 괜찮아.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니요. 그럼 내가 뒤로 가면 돼. 자, 내 옷이 너무 예쁘지 않아? 내 친구가 항상 이렇게 막 화려한 꽃다지 옷을 사다 놓고는 한두 번 입고 소화할 수 없으면 저한테 던져줘요. 제가 한국을 자주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옷을 한 박스씩 줘요.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요 가방 얼마에 보이세요?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. 요거 나 이거 메고 밥하는 거 맞지? 요거 제가 샀어요. 예,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밥할 때도 이렇게 메고 이렇게 메고 밥을 해요. 얼마짜리?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? 알아맞혀보세요. 26불, 2만 원 정도예요. 예, 너무 이쁘죠? 500만 원짜리 같지 않아요? 샤넬. 샤니엘, 제가 조용하란다. 차가 조용해래. 웅, 한다. 여러분, 이거 샤니엘 같지 않아요? 뭐 이래요. 원투빌에서 쫓겨난 거야. 여러분, 이거 샤니엘 같지 않아요? 신랑이 나보고 조용해래. 원투빌에서 여기서 쫓겨날 수 있대요. 아휴, 뭐, 어디 가나 쫓겨나는 인생인데, 뭐, 이렇게. 북한에서 쫓겨난 거 알죠? 북한에서 목숨 걸고 나왔지. 아, 근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. 북한 유튜버들이 보면, 탈북한 유튜버들한테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댓글들이 있어.
돌아가라. 어, 뭐, 왜 왔냐, 돌아가라, 이러거든. 아, 손잡고 가자. 손잡고 가자, 우리. 어? 너 같으면 번개 처형, 사람 죽이는 거 막 어려서부터 막 보여주고 그런 정서적 학대하고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나라를 당연히 나와야지. 거기 나왔다고 왜 왔냐고, 왜 배신자여 하는데 손잡고 가자. 어. 내가 손잡고 같이 가자.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해. 왜냐면 요즘 글로벌한 시대잖아. 대한민국 살만하잖아. 얼마 좋은 나라. 근데도 더 좋은 나라. 이래가지고 뭐 외국에 가보니까 중남미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. 교민들이.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있다 보면 뭐 한국 기업들이 오고 이러면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에게 국가를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그러니까 이민이 한마디로 뭐야 애국이야. 어. 그래서 그 좋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민도 오고 막 이러는데 아, 당연히 그 힘든 북한은 나와야지. 근데 다시 돌아가래. 아 그런 댓글은 제가 못 참겠어. 같이 가자 손잡고. 어, 당신 어떻게 갈 수가 없네. 미안해요. 갈 수가 없어요. 우리 신랑이 안 된대요. 그럼 내가 도망가까지 넘겨주고 다시 올게. 아 그런 애들은 좀 데려다가 주고 싶어. 그래가지고 아 생각했지. 진짜 이런 나라는 도망가야 된다.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, 어? 유튜버 한데, 어? 북한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,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래. 그건 정말 너무한 욕이야. 그건 참을 수가 없어. 그지? 아, 그런 댓글 저한테 달지 마세요. 막, 뭐, 니네 나라 돌아가라, 막. 누가 달았어, 근데? 아, 그 북한 유튜버들 던데 가면 많아. 그런 댓글. 어, 악플이네. 악플이 아니고 저주네. 그러니까 저주지. 그 북한 유튜버. 그 만지면 북한 유튜버들한테 가면 댓글에 막 니네 나라 돌아가라 뭐 탈북자 놈 새끼가 와가지고 유튜브를 하냐 막 이러나 나한테 그런 댓글 달면 알지? 내가 끝까지 가는 성격이라서 잡아가지고 같이 갈 거야 손잡고 어 내가 두방을 딱 넘겨주고 올 거야. 우리 신랑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. 요즘 부끄러움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. 난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되게 존경했거든. 당신 같은 사람. 아, 재미가 없어. 또 악플에 대해서 말해볼까? 악플 재밌지 않아? 또 악플에 대해서 저기 어떤 아저씨가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가지 않고 웃고 있어. 재밌나 봐. 내가 동영상 찍는데 뭘 찍나 하고 궁금해가지고. 아, 아저씨, 아저씨 말 안 해. 지금 북한만 하기도 힘들어.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히히 웃고 있어. 예쁜 건 알아가지고. 예쁜 건 알아가지고 지금 저 앞에서 저기서 막 히히 웃고 있어요. 어 이제 나 숨 부끄러운가 보다. 남이 뒤에 숨었어. 악플 가지고 한번 컨텐츠 찍어야 되겠어. 그제 여러분 내일은 제가 악플에 대해서 컨텐츠를 찍겠습니다. 야, 나 저런 오토바이 너무 싫어. 나 찍는데 도와주지 않고 와가지고.